아니, 아침에 피부과 갔다 왔는데 개 춥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자켓까지 한번 입었어. 이거 가져가려고 그랬잖아. 괜찮아서 안 가져가려고. 집에 잘 있어, 새끼야? 기분 다나 신고 갈까? 가장 편안한 거 신고 가는 거야, 무난한 거. 너희들 여행 갈 때, 어디 여행 갈때 옷을 몇 벌을 싸니? 그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컨텐츠야. 나는 단벌 신사로 가는 거 좋아해. 뭐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 단벌 신사로 가서 조져버리는 거야. 여름 때는 쪼리 하나 가져가. 신발 다른 거 필요 없어. 쪼리 하나면은 양말도 필요 없고요. 슬리퍼도 따로 필요 없고요. 아주 편안하게 갑니다. 뭐 바지 두 개, 티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돼. 근데 지금 날씨가 애매하잖아. 이럴 때는 짐을 어떻게 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하나가 맞다. 여행 가려고 짐을 쌀때 가장 중요한 게 가끔씩 보면은 2박 3일 가는데 3벌 막 이렇게 챙겨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좀 힘들지 않냐? 여행 가서 즐기려고 가는 거지. 맨날 옷 갈아입으면서 인스타 뭐 막 응? 인생샷 남기려고 아유 힘듭니다. 그래서 옷 챙겨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 옷을 겹쳐서 입는 거. 겹쳐서 입을 때 다른 무드를 내면서도 정작 짐은 최소화를 하는 거지. 그 전에 여행 갈 때 챙기면 좋은 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이게 되는 거 아닌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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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Ain't where the money at.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 new that might change my number. 첫 번째, 모자. 모자는 무조건 챙기세요. 머리 감기 싫을 수도 있잖아. 이런 볼캡 챙겨도 괜찮고, 이게 더블 아레르 윙캡이고, 아니면 이런 번거지 엔지니어 가먼츠 제품이거든.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나 같은 대두도 라지 사이즈를 쓰면은 아주 넉넉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햇빛 같은 거 차단을 해주는 거지. 그리고 나의 향기. 아, 향기를 포기할 수 없다. 향수 같은 거 사면 샘플로 이렇게 주잖아. 이런 거 잘 하나씩 챙겨가면은 아, 막 땀 흘리는 와중에도 향기를 레츠 겟잇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근데 요거까지 챙겨갈 거야. 이솝 데오드란트 간단하게 향수 대용으로 뿌리면은 뭐 향기가 독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퍼지는 게 아주 괜찮아. 헤어스타일 또 막 하면 안 되잖아요. 포마드 같은 거 하나쯤 준비해둬야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삼각대는 무조건 챙겨줘야지.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 여행 갈 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거야, 지나가는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뭐 성사가 될 수가 있는데 삼각대를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하면은 이거 잠깐 숨긴 다음에 저기요, 저기 사진 한 번만 찍어두면 안 됩니까? 하고 사진 찍어주잖아. 그때 Let's get it 다 같이 요거 한번 하면은 그날은 이제 뭐 다 같이 노는 거지.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야 될거 뭐야? 선글라스 새끼야. 햇빛이 막 이제 태양을 피하듯이 이뻤어. Let's get it 하면서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 써주는 거지. 요런 선글라스 하나 챙겨가 주면은 요긴하게 활용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Music is my life. 요거는 어떤 사람이랑 가느냐가 중요해. 뭐 여자친구랑 갈 때는 굳이 요게 필요 없어. 왜냐면 여자친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가가지고 싸울 생각하고 딱 듣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방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방은 나는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 요 슈프림 20SS 백팩. 18년도 백팩들이 인기가 가장 많은데 20년도에 그냥 비슷한 쉐입으로 나왔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방이 작아. 여기 가방에만 딱 들어갈 정도의 옷만 챙길 거고. 살 왜 이렇게 쪘냐? 숨만 밀면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뭐야? 코로나 때는 어디 가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긴 얼굴이 있는 곳으로 Let's get it. 그게? 자세히 보면은 저쪽에 사람 있거든? 근데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여기는 내가 빌렸잖아. 수영하다가 바로 이거 먹는 스타일. 근데 이거 진짜 한 번쯤 꼭 먹어봐. 개맛있어. 광고 아니고 진짜 개맛있어서 그래. 한 번쯤 꼭 드셔보세요. 어떻게 면치기로.
그러면 옷은 어떻게 챙겨야겠어, 새끼야? 어떻게 챙기긴 뭘 어떻게 챙겨, 새끼. 형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씨. 어? 일단, 기본적으로 형이 너희들한테 챙겨야 된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셋업. 스웨트 셋업. 어디에서나 입어도 되고요. 이건 믹스 매치도 수월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챙겨주면은, 그 다음에는 상하이 하나씩 정도만 그냥 번갈아가면서 입을 정도만 챙겨주면은 아주 뭐, 그럼 셋업은 이건 어디 거야? OAM 팩토리 원스 어머즈 형의 레이블이잖아. 콜라보 레이블. 이거 그냥 뭐 4시간 만에 품절돼가지고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다 콜라보해서 아이템 내놓을 때 그때 꼭 사, 새끼야. 인스타그램으로 공지할게. OAM 팩토리 인스타그램에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이제 콜라보 일정을 얘기해줄 거니까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면 되는데 빨리 사야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요런 룩 하나 가지는 거야. 신발은 뭐 여기다 조던 같은 거 가도 되고 덩크 같은 거 가도 되고 뉴발란스 신발 가도 되고 기본 다나 가져가도 되고. 나는 근데 이거를 둘째 날에 추천해줄게. 2박 3일 여행 일정으로 잡았을 때 이거는 둘째 날에 이런 식으로 입으면 가장 괜찮고. 그럼 첫째 날은 뭘 입어야 돼? 머리 긴 머리 뭐 여행 가서도 셔츠 입어야지. 근데 셔츠는 가방에 너무 구겨지니까 첫째 날에 출발할 때 입고 가면 가장 베스트야. 바지는 스웨트팬츠 그대로 입는 거야. 이렇게 이런 스타일도 믹스 매치로 굉장히 좋아. 그냥 후리하게 이런 식으로 싹 Let's get it. 셔츠는 입으면서 약간 분위기는 어느 정도 내줬어? 근데 바지는 개편합니다. 나 편해요. 에 여기다가 딱 이렇게 신는 거야. 느낌 있게 조던 다크모카. 그러면 요걸로 한 착장 끝났지? 나 여행 왔어. 약간 힙해. 둘째 날은 형이 아까 보여준 바지는 뭐 바꾸지도 않아. 그냥 둘째 날에는 이렇게 입어주는 거야. 둘째 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새끼야. 이렇게 하이 하나에 상의 두 개로. 아, 이틀 코디가 끝났습니다. 맨날 바깥 있는데도 다른 느낌이 들어버려요. 세 번째 날에는 하이를 바꿔줍니다. 근데 하이를 두 개 챙겨가는 2박 3일 가는데 그럴 때는 부피가 작은 거 그냥 냉장고 바지 느낌으로 이렇게 구겨가지고 가방 깊숙이 넣으면 부피감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세이미야케 오므플리레 플리츠 팬츠입니다. 끝났잖아. 그냥 아이템 하나하나 다 겹치는 걸로 그냥 활용을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은 이런 셔츠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가디건을 가져가도 돼. 가디건도 스웨트 팬츠랑 믹스매치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키 핵심은 뭐야? 스웨트 셋업을 무조건 챙겨라. 양말은 딱 두 개? 팬티 두 개? 이렇게 가져가면은 뭐 가방 지금 그렇게 많이 크지 않지 않아? 부피를 생각해야 돼, 부피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바지 가져가는 거야. 부피가 많이 안 느껴지는 바지. 아니면은 그냥 이거 바지 하나로 끝내도 돼. 이거 바지 하나, 스웨트 셋업 하나 챙긴 다음에 셔츠 하나 챙겼지? 가디건 하나 챙겨? 그러면 세 가지 코디 써라 끝나는 거 아니야? 바지만 그대로고 상의만 바뀌어도 다른 룩을 입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의 위주로 쳐다본단 말이야? 그리고 여행 온 거 다 아는데 굳이 거기서 패션쇼까지 해야겠냐고. 형 이 정도면 패션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간소하게 센스있게 여행가방 싸는 거예요. 예. 진짜로 2박 3일 가는데 요 정도로 끝나버렸어. 형 그런 사람이야. 오케이. 여름에는 여기다가 레인보우 샌들이나 아일랜드 슬리퍼 같은 것도 싹 걸어주면은 그게 또 그렇게 간지난다. 여행 가보자고. Let's get it. I got a job in the valley but today I didn't go. I need a day off, but the boss says hell no. 커피 좀 가지고 와봐. 날씨 뒤에서 잘 보이진 않네요. 바람이 막 이만 불어 댕기는데 드라이기라고 생각해 나는. 자연의 섭리. 그걸 그대로 온몸으로 느끼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나도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뭐 하는 소리니까 새끼야. 그냥 뭐 하여튼 치니 시켜? 오늘 아침 메뉴는 뭐야? 라스타라고? 이제 좀 지겨운데. 우와, 다이빙해, 다이빙해 마라, 다이빙해 마라. 이러다 핸드폰 떨어져가지고 레스케이트.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봐. 어제 수염 깔끔하게 밀었는데 지금 이렇게 수염이 개자랐어. 말 안 돼. 이거는 뭘까? 오예, 새벽으로 레스케이트! 무야! 와. 새콤달콤한 귤 드세요. 100% 수제. 감귤착즙 원액 주스. 단돈 5,000원에 모십니다. 이런 건가요, 사장님? 그런 건 아니에요. 제주를 맛보다 100% 착즙 원액 주스로 제주를 톡톡 느껴보세요. 이건가요, 사장님? 네, 맞습니다. 내가 두 명이 돼볼게. 얍! 자, 내가 한 명이 돼볼게. 얍!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피타고라스.
벌집보다는 협재가 좀 더 예쁜 것 같아. 여기는 뭐 허허 벌판입니다. 허허허허 벌판. 아, 개 노잼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던 그 제주 곽강입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아니 제주도 왔는데 팬이라고 이거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주 과일 맛 깡패거든요. 미신 있는 거 아니야? 아 웃어 너무 웃어. 맛집 추천해준다 그래가지고. 머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깔치조림. 마지막 밤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맨날 수염을 밀면서 느끼는 게 쉐이딩 효과가 장난 아니라니까. 수염이 항상 수염을 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살쪘어?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운동량이 많이 없어서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앉아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더라고.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 제가 갑자기 누가 혼자 가만히 서 있는다? 아우 소름 돋습니다. 예 무서워요. 이제는 더 이상은 Have you heard about summer snow? When it falls on you, your blood runs cold. But don't you sweat your pretty skin, 'cause it melts away for it sinks in. And you dream about this very night.